와 너무 좋다. 야 그림 같다 여기. 아! 아, 이걸 다 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와 이건 뭐지? 뭐야? 이런 거야. 꼬꼬무에 많이 나오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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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여기 어디야 근데 지금? 대청댐? 대청댐이 어디 있는 거지? 화장실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형님. 아니 지금 갑자기 이제 대전까지도 오는 거야? 아 그럼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내가 있는 곳마다 있어. 내 아내보다도 자주 봐. 맞아요. 요즘에 좀 자주 보죠 우리가. I love it. 대전에 와본 적 있어? 대전에 몇 번 왔어요. 연주하러. 그러면 대청댐에서 뭐 하는 곳인 것 같아? 글쎄 뭐 댐 관련. 어 얘가 댐이라 그러니까 어감이 되게 달라져. God damn! 아 댐 그 댐 물. 안녕하세요. 저는 사원증. 잠깐만, 저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오, 대박이다.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영과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이해랑 대리이고요. 오늘 먼저 입사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최수 업무부터 진행하실 건데요. 파이팅! 어디부터 갈까요? 잠깐, 왜 사람이 왜 바뀌나요?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페이드아웃 되시는데 본인 일은 끝난 거예요? 최수 업무를 진행하게 될 김동윤 대리입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빨리 출발하시죠. 아,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다. 일단 자연이어서.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배를 타나요? 배를 왜 타죠? 물을 떠서 저희가 수질 분석을 하거나 하려면 물의 중간 정도에 가서 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요. 재밌겠다. 저희가 채수를 하려면 채수기도 필요해요. 채수빈이요? 아하. 대리님이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리액션 안 해주네. 가장 중요한 아이스박스를 들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대니군님은 이게 저희 채수기거든요. 네네. 배 타는 거 재밌겠다. 여행 가는 거 같아. 우리 여행 가는 거죠. Oh,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오늘 운행을 해주신 선장님이시고. Nic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은 왜 달라요? 아 이거는 벨트형이고 여기 조끼형인데 이게 좀 더 착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럼 우리 이거 주죠. 왜 이걸 줘요? 아 그럼 이거는 좀 더 안전합니다. 아하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무슨 용도예요? 혹시나 저희가 빠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뜰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하죠? 저도 너무 궁금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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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떡. 오 마이 갓. 와 너무 좋다. 야 그림 같다 여기. 맞아요. 완전 포스카드 같아요. 그쵸? 아 그리고 나 이 배 매연 냄새 너무 좋아해. 그건 안 건강해요. 마트리한테 이걸로 또 정화시키는 거죠. 이게 밸런스. 어 그렇지. 밸런스가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좋아하는데 선배님은 4년 동안 봐오셨잖아. 되게 지겹다는 표정.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하러 오셨으니 장갑을 끼시면 되겠습니다. Let's go. 목장갑 파리. Yeah, let's go. 근데 약간 그런 거 있겠다. 이거 일 다 끝내고 나서 일부러 약간 땡땡이처럼 머무르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K 직장인들은 생각보다 성실합니다. 오, K water. 채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뜬 다음에 시료를 가지고 가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지점이 대청 이 지점이거든요. 아, 그게 또 다 레이블링이 돼 있네요. 이렇게 유리병하고 무균 채수병이 있는데 두 개 다 채수를 해서 갈 겁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넣으면 시료가 변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병에다 담고 보통 말하는 뭐 BOD, COD, TNTP. 보통 말하는 BOD, COD. 그러니까요. 전 보통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GOD, 아~ GOD는 어때요? GOD.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르쳐서 go, yeah. 저희 해수기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원하는 수심까지 얘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잡고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해당 지점에서 물이 떠지거든요. 저 형님이 더 놀랐어요. 아니 근데 뚜껑 좀 전에 열려 있을 때 들어가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물이 원래 이렇게 빈 공간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왜 가득 안 들어가지? 이게 특허니까. 아 특허 받은 거라서 안 들어간다고 네. 물이? 아니 갑자기 돌리더니 자 특허니까. 특허니까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장 힘든 거를 성균님께서 먼저. 저한테 약간 삐지신 거 같아요. 제가 계속 의심해서 그래요? 저는 상층부 5m를 뜨겠습니다. 성균님이 하층, 대니군님이 중층을 뜰 거예요. 병에 바로 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거기 안에 붙어 넣고? 네. 들어가자마자부터 물이 막 쏙쏙 들어갔을 것 같은데. 측정하는
하는 걸 보시면 상중하가 다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특허 렛츠고! 나이스! 이게 측정하는 거구나. 보시면 수온, 비온, 전기 전도도, pH, 그다음에 탁도. 이거는 또 따로 별도로 기록을 하고. 화학 실험하는 느낌이다. 아시겠죠? 가리. 채수하다가 물에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아직은 없습니다. 채수 없으면? 네? 리액션이 없네. 31, 2, 3, 3, 4. 좀 있으면 줄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오, 왔어. 어, 왔죠? 오, 이제 땡기시면 됩니다. 어, 낚시처럼 어. 딱 입질이 딱 오네. 오케이. 수질 렛츠 고. 가마. 오, 이 은근히 전완근에 그게 들어간다. 진짜 많이 땡겨야 되네요. 와, 아직 10m 남았구나. 아우, 씨. 오케이. 나이스. 가끔 물고기가 이 안에 들어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되게 차가우시다. 수질 측정. 아, 예.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선배한테 워터밤! 헬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어, 워터밤 좋아하시네. 첫 리액션이다. 보셨죠? 수온이 확실히 아까 29도였잖아요. 훨씬 춥네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특허가 어, 이제 검증이 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데니군님이 데니군! 중층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끝났다. 아. 벌써 쉬시면 어때요? 너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졌나 봐. 10, 11, 12. 이제 딸깍 걸린다, 데니. 오! 렛츠고, 손마! 오 마이 갓! 입질 렛츠고! 아, 이거 살짝 희열감 있는데요? 기분이 좋네요. 그 탁 하는 순간이. 맞아. 뭔가 형이 했을 때랑 색깔이 좀 달라요. 이게 더 탁하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온 거 보시면 지금 21도. 와, 신기하다. 특허 타임! 오, 데니 역시 말하지 않아도 나이스. 나이스. 저거는 뭐예요, 선배님? EL80m. 아, 저기가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저희가 고도인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워터밤만 리얼. 워터밤 연신이었네요. 버는비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같이 옮길까요?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려도 바로 이 업무는 해야 되는 거죠?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침수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침수의 흔적인가 보다. 나무가 저렇게 돼 있네. 설마 진짜요? 지금 요 기준으로 보면은 한 여기까지는 잠겼을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높인지를 알아야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레벨을 잽니다. 일단 조립을 좀 해볼까요? 여기에 GPS 수신기고요. 태블릿. 지금 여기 지도로 볼 수가 있어요. 숫자들은 뭐예요? 숫자들이 표고입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얼마큼 높게 있느냐. 아하. 돌아다니시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레벨이 하나하나씩 다 기록이 될 겁니다. 잠시만 들고 있어 주실래요? 볼 보니까 볼댄스 추고 싶네요. 저 앞에도 한번 찍어볼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26.24인. 됐어. 오케이. 27.8. 오케이. 요거를 켜고 한번 다녀볼게요. 주변이 다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아, 카메라로 찍으면 한 화면만 나오잖아요. 저 선생님 이게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이 올라가게 되면 직원분들이 다 보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아, 형님 아, 스마일! 워크맨 렛츠고! K-Water 렛츠고! 저희가 이곳에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드론을 띄워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원격 방송을 하는데 통신장애가 나거나 급박한 상황에는 여기서 직접 마이크로도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신 적도 있으세요? 어, 저는 한 적은 없고요. 한번 형님, let's go! 이거 튼튼한 거죠? 네, 튼튼합니다. 오, 은근히 높다. 괜찮으신가요? 이게 저희 마이크고요. 이거를 누르시고 소리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테스트라면 한번 눌러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오. 어, 튜님, let's get i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렌스 데니고입니다. 그리고 방송인 장성규라고 합니다. 잠기기 전에 저희가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어, 영어로 한번 외국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Hello, residents. We are ensuring your safety and protection from K-Water. Thank you. Come on!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했던 모든 사항들을 지금 이 플랫폼 안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하고 물관리 목적으로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엘지 트윈스 말고요. 오 마이 갓. 너무 재밌습니다. 그게 더 열받아요. 차라리 리액션 하지 마라, 말아주세요. 혹시 그 사시는 곳이? 저는 강동구. 강동구 한번 봐볼까요? 오! 이거 되게 멋있다. 계속 생기고 있네요, 또 이게 로딩하면서. 맞아, 여기 상대동.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곳을 한번 가볼게요. 오, 그러네요. 와, 너무 낯이 익네.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침수가 될지 안 될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나서 조치하는 이게 하천의 수면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차량 부분이 잠길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차가 있는 채로 물이 잠기니까 무섭고. 그건 진짜 무섭네요. 옛날에 이런 시뮬레이션은 없었어요? 예전에도 안 되진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근데 이게 더 발전해서 막 AI가 다 할 수 있으면 이제 선배님 일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안전하게. 방송도 AI가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오~ 죄송합니다. 자, 맛있게 하세요. 떡갈비. 근데 그 톤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 좋죠.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여기 라면도 있는데? 제안이에요. 오 마이 갓. 약간 소소한 복지들이 있다, 여기 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이런 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뭐지? 금강이지. 우리 한강 라면 대신 온강 라면. 두 개 나왔어요. 오 마이 갓, 럭키 데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맞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선배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박진용 대리라고 합니다. 저 동기예요, 동윤 대리. 다 동기시구나, 해랑 선배님까지. 맞아요. 처음에 자연 속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 배치 받았을 때 보통 차가 없을 때 배치를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이제 나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면 반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입사하면 3년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한 번은 움직여야 되고 이동한 다음에는 5년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5년 지났는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역에 꼭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도 같이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선택하는 거죠. 맞벌이 하면 그치. 아무래도 이제 주말 부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제 아내가 여기 취업을 해야겠다. 둘 다 같이 입사했잖아요. 둘 다 또 하는 파트가 다른데 내 게 좀 더 빡세다 이런 게 있어요. 먼저 하세요. 오, 여유, 여유. 저는 그 부유물 관련해가지고 비가 오면 잠을 못 자요. 자, 불면증 받고. 장난해. 부유물이 끝나면 제가 더 장기적이어가지고 비 오고 이제 겨울 될 때까지 또 할 말도 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다 보니 취업을 해서 뭐 보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체계가 있는데 거의 다 또 빡세다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사무실에서 오늘 밖에서 쓰레기를 주스러 갈 건데요. 저쪽 건너편에 보시는 위치로 이동을 할 거고요. 가시기 전에 팔토시 뛰셔야 되고요. 팔토시요? 네. 여기 다 긁히실 거예요. 쓰레기 줍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팔이 그렇게요? 엄청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 쓰레기예요? 안 다치시려면 다 착용을 해요. 그래요?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까지 크길래 이걸 나무까지도 막 위험하고 뱀도 있고 그 오 노! 뱀 타임 뱀 on the smoke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 네, 오케이, let's go. 좋다. 시원하다. 배가 앞에가 완전 튀어 있어서 요거는 느낌이 되게 좋다. 맞아요. 왜 아까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배에서 일했는데 여기는 앉을 데가 없는 배네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여기에 싣고 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짐 싣기 좋은 배로 가는 거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내려오고 더 내려가면 댐 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겠죠. 딱 듣기만 해도. 아, 이 친구는 저희 깜대원이라고 구조견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질 않네요? 그렇죠? 위급 상황에서는 아니, 쟤는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데 도망가는데 침수 시작됐어. 침수.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선장님의 운전 미숙이에요? 저희가 아마 앞을 다 가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셨던 거 같아요. 강아지도 놀래가지고 뒤에서 안 나오잖아요. 구조견이 아니었나요? 이걸 다 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마대를 한 장씩 가지고 작은 쓰레기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오케이. 되고요. 큰 쓰레기는 여러 많다. 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여기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막 넣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뭐 이런 친구들은 다 넣으시면 돼요. Let's go! 뭐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물탱크 같은데 이 친구도 이제 수해 때 쓸려 내려온 거라 같이 들어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맨 앞쪽으로! 시작됐다. 시작됐네요. 근데 이거 얼마나 자주 해요?
사실 정기적으로 이제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혜를 입고 난 이후나 사전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화 활동을 하긴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여름에 수혜 때 다 떠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이게 자연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뭐야? 오, 신발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 있어. 어머, 이거 왜 애기 가방이 있어? 경설 유치원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 야 꽃고무에 많이 나오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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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무 일 없겠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와, 이건 뭐지? 뭐야? 오 마이 갓. 아우. 이건 무슨 통이야? 농약일 거예요. 물건들이 다 꽃고무에 나오는 물건들이야. 농약이야, 농약. 진영 선배님이 진짜 제일 힘든 일 하시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복화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릴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리얼, 리얼. 예, 예, 예. 형님 맞겠죠? 91년생. 아, 형님 맞아요. 예, 예. Oh my god, it's coming. 애니 형님. 오케이, let's go. 애니 형님, 좋은 거 하십니다. Let's go, let's go. 네? 오케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아. 우리가 다 힘을 모으니까 여기는 좀 깨끗해졌다. 맞아요. 한번 쓸고 지나온 데는 아무래도 저희가 깨끗해졌네. 주워서. 아까 진짜 지저분했는데. 아, 이게 떠내려온 저기예요. 그러니까. 오, 노! 경기 노! 형님! 오,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아, 경기! 아, 조심하자, 똥 오른다. 다들 외면하고 있는 걸 내가 주워가야겠다. 아, 바디게이트. 같이, 같이. 나도 같이. 1, 2, 3.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Let's get it. Oh, shit. 오케이, 오케이. 와, 금세 여기가 가득 찼네. 그럼 이 대부분 얼마나 길게 해요? 한두 시간씩 하고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땜 물을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으려면 저희가 이 정도 작은 노력인지라도 작은 노력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정산을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와. 안에 서 있어요. 원물! 야, 그래도 자연을 보니까 또 좋네. 아, 그거 우리가 했던 게 눈이 바로 보이니까 조금 보람이 좀 남다르네요. 멀리서 봤을 때 쓰레기가 이 정도인지도 몰랐고 한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맞아요, 맞아요. 와우. 아, 버렸죠. 와우. 안 돼, 안 돼.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아, 무게중심 때문에? 펄비 메인 줄. 물속으로 들어가. 웨이코. 너무 예쁘다, 금강. 저 산은 무슨 산이에요? 금강산인가? 웃어버렸다. 어디에 갔나 알죠? 천만 대까지 들고 올라오. Oh my god, let's go. 형님,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한 명씩 그냥 패싱을 할까요, 살짝? 뭔지 알지? 한 명 여기서 빼? 릴레이로? 그러게. 우리 패싱할게요, 패싱! 패싱, 패싱, 패싱! 나이스, 패싱! 아, 근데 죄송합니다. 경기는 all together. 둘, 셋. 오, 오케이. 와, 똥 오른다. 오, 노. 오, 성규 형 섹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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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빠바바바. 하나, 둘, 셋. 처음 하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됐습니다. 끝인가요?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 인턴들 경우에는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활동은 스스로 어땠는지 자가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하는 게 뭐 이렇게 유용한 게 있어요? 채용 때 이제 뭐 가점 적용도 되고 인턴 평가 같은 것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렇구나. Okay, let's go. Let's go. 나의 장점? 내가 장점이 없었던 것 같아. 엄청. 그리고 항상 진짜 그 진심을 궁금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아, 이게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하구나. 뭔가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아니. 괜히 고정으로 하면 안 되겠네. 얘랑 같이 다니고 싶다. 아, 그게 제일 많은 거. 맞아. 개선점. 개선점은 무슨 뜻이에요? 약간 건의사항 같은 거지. 본인이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이다. 약간 반성문 같은 거네. 그치. 여기서 오만하게 갑자기 나 탁월했다 뭐 이런 얘기 쓰면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 진짜요?
처음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그지? 읽기가 쉽지 않아. 우리가 우리까지 읽을까요? 그래야죠. 일단 활동 내용을 보면 배를 타고 채수를 하며 경치를 만끽했습니다. 저의 장점, 데니가 아이디어를 줘서 이 일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여쭙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또 반성할 수 있었다. 오. 개선점은 앞으로 저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한국어 다 틀릴 수 있어요. 글을 배운 적은 없어. 그러네. 띄어쓰기를 아예 안 하네. 오늘 활동 내용은 오늘 아침은 배 타고 좀 나가서 워터 컨디션을 재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지역으로 가서 워터 엘리베이션 체킹과 measurement을 땄습니다. 마지막은 배 타서 나가서 쓰레기 엄청 많이 주웠어요. 아주 뿌듯한 하루 슬래시 경험. 하트. 그리고 이제 개선점, 한국어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선배님들이 설명할 때 가끔씩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줍는 게 진짜 가장 뿌듯했거든요, 오늘.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파이팅 있게 좀 더 오래 하면 그런 것도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Water 화이팅! 이런 글을 너무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너무 열심히 진심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유부로 해주셨는데 탁월한 인턴이셨던 걸 너무 감사합니다. 거봐, 한국은 겸손하게 표현해야 이런 말이 돌아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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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오, 꽤 된다 또. 9만 원. 맞는데요? 9만 원. 몇 시간 했지? 9시간. 지금 만 원이야? 좀 약하다, 좀. 그렇죠, 그렇죠. 아우. 아무튼 인턴이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죠. 많이 높아져요, 해가 바뀔수록. 아무래도 수정원 공사에 계시다 보니까 돈도 물 쓰듯이 쓰시나요? 신입생분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일인지. 점수로 또 몇 점. 오늘 처음으로 해보니까 쉬운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은 힘든 만큼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보람을 느끼고 싶으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3.5로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낮은데?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이런 일을 선택을 하는 취준생이라면 정말 멀리서 늘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고 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같이 일해보면서 더 크게 느껴져서 저는 4.5. NMC냐면 수, 자, 원으로 해줄 수 있어? 네네, 뭐. 수. 수박을 먹고 싶으면? 자. 자, 우리가 깨끗한 물이 있어야지. 와우! 더 반! 원, 렛츠 고! 원? 아, 원더풀한 K-Water 화이팅! 서울에서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적한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다. 오늘 업무가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보니까. 이거를 혼자 한다고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선배시죠? 어이없네. 화냈어. 화냈어, 지금 방금. 저기 보시면 지금 낚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어, 여섯 개를. 저 밑에도 한번 찍고 올까요? 가시죠. 일을 키우시네. 수고하십니다. 수자원 관리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됐다. 나이스. 여기가 더 낫네요, 저쪽보다.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선생님들. 혹시나 여기 물 잠기게 되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 어부들이시네.